아, 역시 오늘 오는 사람들은 여기서 거기서 그거다 소리가 났는데. 아, 네. 아, 그냥 본인을 딱 마주하고 보면 이렇게 똑똑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앞으로 엎어지고 뒤로 엎어지고. 네, 맞습니다. 그속 안에 이렇게 뭔가 환히 비어가지고 외로움인지 뭐 공허함인지 혼자서 나 그냥 네, 맞아요. 잘 살아갈 사람이 어떡해 나 잠깐만 눈물 나. 돈도 많이 벌어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공부도, 머리가 너무나도 좋아요. 영리하고, 섬세하고, 꼼꼼해서. 그러니까, 의외 보면 이길 가기 너무 아까울 정도로, 근데 이렇게 다니시면서, 분명 우리네 사주처럼 가야 된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근데, 미안. 가야 될것 같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 할머니는 그러신다. 안타깝고 이길 가는 게 어르신들은 어쨌든 안 가게 해보려고 막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안 가게 하고 싶으신 할머니도 계시고, 근데 가게 되면 더 영리하고 똑똑해서 더 잘할 거라고 막또막 말씀해 주신 할머니도 계시고, 자꾸 올라와. 할머니 잠깐만. 그 속에 있는 울분을 조금 다 터시고 가셔. 그래야 좀 편안해질 것 같아. 나하고의 인연은 안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한테 좋은 얘기는 듣고 가실지는 몰라도 인연줄이 따로 있다 그러셔. 마음에 이렇게 두고 있는 선생님도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나한테 긴 줄은 들어온다. 다음 달부터 내가 눈여겨보다 보면 뭔가 인연줄이 들어오고, 이게 긴가민가,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는 할머니들이 인연줄을 계속 넣어주거든요. 그러하니까, 겨울, 겨울. 그때 되면 본인이 이거를 준비를 할것 같아요. 차근차근. 그래서 잘 해서 가셨으면 좋겠고, 박수 쳐라. 박수 쳐라고. 마음 먹었잖아. 맞아요. 온몸이 다 저린다야. 너무 아파요. 온몸이 다 저리지. 아프고. 그러니까 인자사와 굴복을 했노 싶을 정도인데,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 거야. 그지? 근데 견디다, 견디다. 눈에 지금 다 찼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전보로, 이렇게 신내림 받아야 된다 할때 전보로 다녔을 거잖아. 지금은 본인네들은 무료 점사가 있고 막 그래서 할수 있지만 우리는 그때는 돈다 내고 다녔어. 근데 여기저기를 그렇게 다니면서도 눈에 들고 찼다라는 얘기를 할때뭐내 눈이 왜 이랬거든? 근데 내가 여기 앉아서 보니 정말로 눈에 확 찼어.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앞뒤 가리고 있는 것만 걷어내고, 나면 본인이 가겠다라는 마음을 조금 100%를 가져라 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 왜냐면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인간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단 말이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포기를 시키는 거야. 포기를 시키기 위해서 본인한테 자꾸 지기를 주고,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자꾸
보이지 않는 조상신들이 우리의 몸에 자꾸 왕래를 하면 네. 인간은 몸이 아플 수밖에 없어. 네. 우리가 무당이 되고 나서도 알려주실 때는 막 아프거든요. 네. 이 집에 어떠한 일들이 잡았잖아. 그러면 막 몸이 아프고 느껴지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본인한테 지금 자꾸 알려주는데 내가 내 고집이 있거든 사실. 네. 그 고집이 있다 보니까 다 포기해라. 포기하지 않고 왜 그러고 있느냐. 갈 거라는 거 네 자신도 알고 있으면서. 맞아요. 알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하나를 못 놓고 있지? 이렇게 무당이 된다고 해서 엄청나게 있잖아. 잘못되고 이런 거 없다. 난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무당이 될 거야. 저도 막상? 사실 되고 싶거든요. 이제는. 근데 겁나지? 근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것도 있고 기도도 열심히 드려야 되고 저는 그렇게 성실하지 않은 사람인데 네, 제가 할 수 있을지도 조금 겁나기도 하지만 일단은 제가 좀 저도 점집을 오래 들어서 많이 다녔어요. 그랬는데 이제 내림꽃을 받아야 되는데 돈으로 그렇지 이제 막히는 게 딱 하나다. 다 그런 인연줄이 아마 들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지금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잖아. 네. 왜냐면 참 지금까지 잘해오다가 그냥 신들도 지친 거야. 근데 왜? 기다리다가. 네. 근데 지금 우리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본인 인간이 지친 거야. 왜? 이제 마지막 남은 그 금전적인 그런 것들이 앞에 딱 서니까. 네. 근데 희한하게 내가 마음을 딱 먹잖아. 그럼 뭐 그러면 다 돈이 생기더라. 나도 10원짜리 하나 없었다. 네. 근데 내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지 죽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조금 잘 잡고 어떠한 인연줄이 딱 나타나게 되면서 그분들이 본인의 사정에 맞게끔 또 그렇게 맞춰서 가요. 무조건 지금 우리가 매직컴에 떠다니는 그런 신꽃 그런 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소소하게 해도 오실 신령님들은 오셔. 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는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경건하게 내 인간 마음을 이제는 내리겠습니다. 신령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딱 잡수시면 할머니, 할아버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게끔 길문 딱 열어주거든. 네. 왜냐면 어쨌든 내 앞에 가려져 있던 건 청소는 하고 가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은 어쨌든 그렇게 탁 도와주신다고 하시니까 네. 마음을 잘 잡사. 알겠습니다. 이 겨울 시즌 되면은 언니야가 미안한데 언니야. 언니는 여자여자한 그런 것보다 되게 강하거든. 강하게 들어오거든. 네. 남신이 되게 앞을 확 서 있어. 장군님인 것 같아서. 왠지 꿈에 나오셔가지고. 아니 왜 우리가 보통 보면 할머니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잖아. 네, 네. 근데 본인은 내가 딱 봤을 때 작두위에 서 있는 게 제일 먼저 보여. 네. 그래서 잘할 것 같아. 감사합니다. 걱정 마. 네. 그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아 네. 나 오늘 초 또 켜줘야 되는 거야. 할머니, 나 이거 막 공짜로 막 켜주고 막 그런 분. 복 받지? 복 받으실 거예요. 어쨌든. 네. 찬바람이 불면서. 네. 본인이 변화들이 확 생기면서 이 조상들이 많이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아. 내년에 꽃맞이를 하든 네. 요번 빠르게 가고 싶어 하시는 신령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아니면 동짓달에 딱 서든 그런 식으로 내가 확 들고 차가지고 올라오신다 하시니 네. 어구차게 가. 와 진짜 장군이야. 그렇죠. 느껴지지? 네 알아요. 작두 타시는 장군. 장군. 와 작두 위에 서 계시는 본인이 작두 위에 서 있는 게 보여요. 저도 한 번씩 봤어요. 뭐야? 이랬다. 꿈에 자꾸 칼 드신 장군님이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제가 칼 들고 노는 게 보여서
본인 지금 하고 있는 일 있어? 없어요. 백수예요. 뭔가 6월이랑 9월에 뭔가 네. 나한테 문서적인 그런 것들이 들어와요. 6월이랑 9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그거를 잘 염두하고 계셨다가 네. 그 전에 나한테 기인이 계속 앞에 서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분명히 주시는 걸 거야. 그러니까 네. 그거 잘 잡아가지고 금전 만들어가지고 가자 그러시거든. 그러니까 10월부터 본인이 많이 움직일 거예요. 네. 요 선생님 지금 저 선생님 눈여겨서 굳이나 찾아갈 필요 없이 딱 그 들어오는 그게 있을 거예요. 우리 엄마 참 괜찮은 사람인데. 저는 저 선생님 보자마자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걸? 꽉 올라오죠. 네, 자꾸 우리 엄마 때문에 날려. 그럼 나 동생 생기는 거야? 네. 나 막내거든. 선생님 너무 좋으셔가지고 진짜. 제가 집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잖아. 네, 약간 들었어요. 알지? 나 6개월 만에 막 혼자만의 그 시기가 있어요. 네. 그렇게 빠져가지고 집 나갔다가 엄마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근데 1년 6개월 동안 나와 있다가 다시 들어갔을 때는 내 인간 마음이 신을 받고도 생겨져 있거든요. 내 고집이 있고 그렇죠. 그거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 할머니가 야 니요 이따가 큰일 나겠다 싶어갖고 밖으로 돌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소수구 타고 이렇게 딱 봤을 때 아 정말 이게 와 이거구나 이런 게 있어.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네. 그래서 아마 본인도 하게 되면 정말 잘할 것 같거든요. 눈에 그 도끼가 있어. 근데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 안 돼. 네. 그러니까 그 시기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시게 되더라도 그거에 한 템포 한 템포에 맞춰서 우리가 뱃속에서 태어나서 아기가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바로 걸어. 그치? 맞아요. 케어 받을 때는 케어를 받고 네. 요 시기에 이렇게 해야 돼서 엄마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칠 때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잘해봐야지 나는 그 인간 욕심이 들어가다 보면은 자꾸 티격이 나거든. 그렇게 가시면 되게 잘 갈 것 같아. 나 언니 하면 잘할 것 같아. 그렇죠. 동생 하면 잘할 것 같지? 잘할 거예요. 우리 벌써 가족 됐어. 근데 그래. 우리 엄마가 힘든데. 저 중간에 계신 할아버지? 누구신지는 잘 모르는데 제가. 우리 할아버지? 이 중앙에 계신 중당의 할아버지 왜 좋아? 들어올 때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우리 할아버지가 아이고 여빤네 둘러 들어와가지고 이러면서 오지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엄청 좋아. 장군님도 장군님 맨날 화내고 계셨다가 이제는 조금 안정되셨어. 제가 뭐 계속 못 알아봤거든. 그냥 계세요 이렇게 했어. 이제 울지 말고 네?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제자의 길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